자, 이거에 비해서 사과는 좀 어려운 문장이 많다. 어? 신경 써서 잘 봐.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일단 설명 듣고 써.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 언니부터 박스까지 바로 치면 뭡니까? 자, 언니가 무슨 어? 언니가 무슨 어? 부정어. 자, 언니의 뜻이 여기까지 미쳐. 그래서 이 전체를 부정어구라고 하지. 자, 다 같이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뭐 돼? 그렇지. 그래서 you can이 can you가 됐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해석 시작. 단지 그 상자 밖으로 나감으로써만 당신은 bring out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그리고 come up with가 뭐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똑똑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다. 오케이, 쓰시고 외우면서 써라.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중요한 거 알지? 인경 왜 하고? 왜 얼른 와? 다 썼어? 왜? 아니요. 왜? 왜? 어, 나 방금 왔어. 응. 응. 됐어. 어. 아유. 깔깔했어.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일 짧은 거야.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할머니. 어떤 할머니? Who looks 보이는? 야야, 선행사가 레이디. 선행사가 여기 봐. 선행사가 단수니까 룩에 뭐 붙었어? S 붙었고 다 같이 as if 뭔 뜻이야? 마치 뭐뭐처럼. be about to가 뭐니? 막 뭐뭐하려 하다. 어? 미안. 투 다음에 뭐가 빠졌지? 죽다. 나이가 빠졌네. 자, 해석 시작. 막 죽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돼요? 막 죽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맞아요? 패스. 3번. 이 중에서 또 특히 중요한 건 별표 치자. 1번 별표.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자, 3번은 왜 중요합니까? 나데이 법비. 뭔 뜻이야? A가 아니라 B죠. A, B는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무슨 구조? 평행 구조. 그래서 A 보면 언명사, B도 언명사. 똑같이. 자, 해석 시작. 그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퍼포먼스, 뭐야? 성능이 아니라 뭐에? 대이하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대절은 무슨 절? 자, fact가 무슨 명사? 추상명사. 대 완전문. 그러면 대절은 무슨 절? fact의 동격절.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대이하라는 사실. 야, 집중해. 마지막이야. 여기서 that은 무슨 사? 동격의 접속사. which x? 오케이. 자, 어떤 사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나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내용 물어볼게.
어저께 민지가 질문한 건데, 얘들아, 사람들의 불평의 진짜 원인은요 엘리베이터 성능이 아니고 뭐였죠? 기다리는 지루함.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지루함. 맞아요? 지루함. 오케이? 어. 그 다음 4번. 4번은 뭐가 중요하니? 여기 별표 돼 있죠? Chances are that. 뭔 뜻? 아, 니네 그 단어 바뀔 수 있잖아. 네. 이거랑 같은 말인 거야. 아마도. 그렇지. 네. Probably로 바뀔 수 있다. Maybe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그래. 네. 자, 아마도 당신은 줄 서서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몇 시간 이상 동안? 한 시간 이상 동안 뭐 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위에서 투어? 외우면서 적어라. 지금 외우면 시험 볼 때 기억 다 난다. 됐어? 안녕. 저거 뭐라 쓰는 거예요? To right. 이거 maybe. 아니 아니. 놀란 거지. To right. 5번. 자, 5번. 보즈 후가 뭡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관계대명사절 괄호. 후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어디까지? 후부 앞까지. 뭐뭐 하는 사람들. 오케이? 자,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야야야, 선행사가 도우지 복수니까 who were. 알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 could look at themselves or each other. 자기 자신들이나 서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하지 않고? 자, without appearing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뭐죠? 밑줄 치고 뭘 가리켜? 이거죠? 바로 이거. 자기 자신이나 서로를 쳐다보는 거죠. 저기 셀브스에서, 댐 셀브스에서, 셀브스 빼면 안 되지. 됐어? 패스. 자, 6번 별표. 자, 잘 봐. 공원은 결심했다. Place signs.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Along the line. 뭐야? 줄을 따라. 뭐 하기 위해서? To let people know.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Let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설명 들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자, 여기가 해석이 돼요. 자, 요 패턴 다시 한번 불러보자. 자, 불러봐. It, take. 그 다음 뭐죠? 사람. 사람. 시간. 시간. 투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시 적으면, 불러봐. 이 순서대로 다시 적으면 it take. 사람이 어디 있니? 댐이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디 있어? 어? 댐 뒤에 시간이 없어. 어디 있죠? How long이 시간이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rom that spot은 여기 쓰시고. 그 다음에 to 이하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how long이 앞으로 나갔니? 왜? 얘들아, 이거 뭐야? How long 의문사, 이 주어 동사 의주동 뭐죠?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how long이 앞으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봐 해석. 야, 니네 해석 문제도 가끔 나오지 않니? 네. 이거 나올 수 있다. 자 해석해봐. 야야 칠판 칠판. 이거부터 해석. 이거부터. 시작. 사람이 2이야 하는데 요 시간이 걸리다지. 그럼 이거 해봐. 시작. 그들이 2이야 탈 것에 타는데 다시 그들이 from the spot 그 장소에서 탈 것에 타는 데에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돼요? 중요한 거야. 자, 쓰시고.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왜 중요합니까? 자, 일단 이거 써봐. 일단 쓰시고 노란색 밑줄. 니네가 항상 선생님 서술형 선생님이 찍어준 거에서 안 나왔어요. 맨날 원망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100% 우리 한국에서 나올 거야. 여기서요? 어. 자신 있어요? 어. 진짜 안 나오면 내가 소영이한테 진짜 열대 맞을 때 서둘러. 진짜요? 소영이만 반대시키는 거니까. 자, 노란색 바 if 주어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은 만일 뭐뭐 했었다면 했었을 것이다. 해석 시작. 만일 그 공원이 노력했었다면 단지 speed up the lines 뭐야? 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만 노력했었다면 25죠? 더 파크야. 그 공원은 많이 개선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상황을. 얘들아 이 앞문장 기억나니? 그 상황이 뭐죠? 어떤 상황? 사람들이 기다리느라 오래 서 있어서 지친 상황이죠. 그쵸?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설명부터 들어가. 명, 주, 동이다. 그래서 여기 관계사 생략. 그러면 관계사 절이 어디까지야? 끝까지. 뭘 끝까지? 알 앞까지. 그렇지. 요렇게 꾸며줘. 아, 잠깐만 슬퍼. 여기 뭐 생략? 뒤에 보면 뭐가 빠졌어? 전치사 2의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승냐. 자, be used to가 뭐죠?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그러면 야 민경이 빨리 안 와. 자 해석 시작. 네가 익숙해진 패턴들은 어이 요까지 주어 딱 한 단어 찍어봐. 그렇지. 꾸민 받는 말 patterns. 그래서 없으니까 뒤에 동사가 이진이 언니 슬퍼만 오케이. 자 다시 네가 익숙해진 패턴들은 유용하다. 뭐를 위해서? 당신의 내일의 그렇지 내일의 일상을 위해서 유용하다. 다 썼어? 왜 지쳤니? 지쳤어요. 아, 저 진짜 저질질 것 같아요. 밤에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인스턴트 먹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 아, 저 운동 한다고. 나 그거 해줘라. 아, 나도 이네 나이 때는 먹는 거 신경 안 썼어. 그냥 기준은 무조건 맛있는 거.
쌤이 들어봐요? 그래, 그래. 쌤이? 나이 들어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이요. 아니, 쌤도 아직 성편이. 자, 시끄러워 또 봐봐. 두 번. 자, 이 패턴들은 얘들아, keep A from B. 뭐야? 쌤, 여기는 디스라고 있는데. 요가? 네. 디즈가 맞지 않아? 네, 디즈. 디즈야. 잘못됐다. 어, 미안해. 근데 이거 바꿔서. 아, 그래. 거기 바꿔서 생각했잖아. 자, keep A from B. 뭐니? A가 B야지? 야야야야. 못하게 하다. 야, 이거 일단 해석하고. 여기 봐. 시작. 이 패턴들은 당신이 뭐 하지 못하게 해? 찾지 못하게 한다. 뭐를? 효과적인 alternative. 뭐야? 대안. 효과적인 대안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 구조 알아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어? 아, 그리고요, 내신 때는요,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문법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지? 왜 그래요? 평소에, 그치? 평소에 기본 문법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신 성적의 반은요 평소 실력이야. 그래서 시험 때만 바짝 열심히 한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아, 제발 어떻게 요령 잘 펴가지고 점수 잘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영어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든지 그냥 꼼수 부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점수 받으려고. 어? 그런 썩어빠진 쓰레기 정신 자세부터 버리라고. 그게 1단계야. 내가 얘기했잖아. 3등급, 아니 4등급이라고 하자. 4등급 이하는요, 정신 상태가 전부 똑같아. 한마디로 뭐야?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똑같아. 그 정신만 고치면 돼. 알겠어? 어? 자, 노페인 노게인이야. 알겠어? 자, 10번. 자, 10번. To see things. 아니야, 그냥 미리 써라. 아이씨. 쓰느라 설명을 안 듣네. 미리 써라. 제발 이거 지금이 이거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라고. 이따 집에 가서 외워야지.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돼.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케이? 집에 가서 딴 거 하시고.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많죠. 잘 봐. 부정사가 문장 앞에 오면 뭔 뜻이야? 뭐뭐하기 위해서야. 일들을 보기 위해서. 창조적인 perspective가 뭐죠? 그 니네 질문 단어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단어 바뀔 수 있다. 관점 뭐 있니? 포인트 오브 뷰 해주셨어요. 같은 말. 학교에서? 네. 오, 그래. 포인터 뷰. 이거도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보면 앵거. 어? 다 해줬어? 앵거. 이걸로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말인데 term도 관점의 뜻이 있는 거 알지?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 야, 얘들아 또 하자. viewpoint도 관점이야. viewpoint 다 관점이다. 자, 그러면 같이 하자. 자, 칠판. 창조적 관점에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자, stop ing다. stop to 안 되죠.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뭘 따라가? 왓절. 다른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왓은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 그러면 왓이냐 대시냐 어떻게 푼다고요? 왓은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 대신 접속사 뒤에 완전. 여기 왜 불완전이야? 뭐가 빠졌니? 완전 불완전 못 따죠? 부에 목적어 없죠? 야, 그리고 여기 봐.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져? 뒤에서. 그 다음,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해라. 역시 띵으로 끝나는 명사도 뒤에서 꾸며줘. 자, 제일 중요한 거 and 세모치고요. 얘들아, 평행 구조인데 추라이는 앞에 뭐에 맞춰야 돼? 두잉? 두잉에 맞추면 추라잉이 되지. 그치? 스탑에 맞춘 겁니다. 둘 다 원형이다. 왜? 둘 다 명령문이야. 멈춰라, 시도해라. 오케이? 추라잉 X. 아, 10번도 별표 치자. 자, 이것도 반드시 나오고. 두 개 남았냐? 자, 11번 씁니다. 자, 하자. 자, 시작.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that 이하를 being wrong. 이게 주어죠? 주어니까 ing, 단수니까 is죠. 틀린 것이 the same as가 뭐야? 뭐뭐와 똑같은. 틀린 것이 창조적인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as 동그라미. 이건 무슨 사야? 품사, 전치사. 그래서 ing야. 얘들아, 지금 아, 이거 수업시간에 설명 안 한 건데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지? 밑줄 쳐봐. 틀린 것이랑, 그렇지, 창조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죠. 잘 들어, 잘 들어. 이거 안 한 거다. 영어에서 비교 대상끼리는 역시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being, being이야. 이걸 뭐라 불러? 비교의 평행구조. 마지막이야? 네. 야, 이 11번이 마지막이구나? 네. 오케이. 끝. 아, 그 책 피세요. 선생님이 그 유의어로 바뀔 수 있는 거 몇 개 골라왔거든? 책 펴봐, 책. 책 펴봐. 책 없냐? 네. 그럼 뭐 아무거나 본문 없어, 본문? 네. 교과서? 네.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몇 개 안 되니까 좀 써봐, 그러면. 아무 데나요? 어, 아무 데나 쓰고 집에 가서 뵐게요. 봐봐요? 아니, 2번부터.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샘이 찍어준 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이거는 진짜 찍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닌 이상. 학교 쌤 마음이야. 학교 쌤 마음이야. 이거 맞으면 쌤 신이에요? 어? 이거 맞으면 신이지. 2과부터 갈게요. 2과. 아, 2과. 아, 기타 정리해. 몇 개 안 돼요? 자, 2과예요. 너무 더한 거 보여. 여기 충분히 책 없으면 이거 써 그냥. 책. 어, 뭘 요 책으로. 2과예요? 본문 본문 1이다. 본문 1의 마지막이. 어디요? 본문 1의 7번이다. 본문 1의 7번. 주황색 골랐어. 주황색. 맨 밑에는 또 take over. 뭔 뜻이야? 차지하다. 차지하다가 뭐가 있죠? 한 단어로?
occupy 알아요? 똑같아요. occupy 그죠? 과거니까. 차지하다. 그 다음에 또 쭉쭉 넘기시면 본문 2에서 진짜 몇 개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야 얘들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뭔 뜻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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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볼래? 이건 알지? 돌보다 돌보다 두 개 더 시작 take care 뭐라고? take care 본문 3에 그 다음에 본문 4로 가서 진짜 이렇게 안 되네. 야 4번으로 가자. 진짜 이렇게 안 되네. 아니 근데 좀 중요한 단어가 바뀌잖아. 그래서 좀 중요한 단어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자 4과예요. 본문 1의 후반부 아까 한 거다. perspective 아까 썼지? perspective 그 다음에 그 본문 4 보면 더 박스가 나오잖아.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뭐야? 편견? 고정관념. 불러봐 영어로. 편견. 편견이 뭐야 편견? 바이어스가 있고요. 프레주디스라고 알아? 프레주디스가 있고요. 이는 스테레오타입 알아? 스티리오타입. 박스가 이걸로 바뀔 수 있다. 전부 다 편견 고정관념이야. 그 다음에 본문 2로 가서 다이가 뭐니 다이? 죽다 뭐 있니? 그 중요한 건 아닌데 pass away 죽다 3쪽에 본문 3?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트는 온이고 이거는 온 대신에 투 써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본문 4로 가서 이건 아까 했죠? Chances are that 한 단어로 뭐라고? Probably였지? Probably
다음에 본문 5의 이제 뒷부분 포인트 오브 뷰 뭐야? 관점. 아까 관점 여러 개 적었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요. Take chance가 뭐니? Take chance.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뭐 있어요? Risk. 위험, 위험. Dangerous 해도 되고 아니면 Take a risk. Take a risk. 이게 위험을 무릅쓰다요. 끝! 자, 시험 보자. 2가 뭐지? Be prepared to 뭐뭐 할 준비를 하다 뭐랑 똑같아? Be ready to 그쵸?